바위나 나무를 타고 물기슭을 천천히 내려가야 한다. 학교에서는 위험지역으로 지정했지만 개의치 않고 누비며 다녔다. 원래 안 된다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법이니까. 그곳에 가면 뭔가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다. 여행이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야마자키 마리라는 분의 시시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도대체 시시하게 살지 않겠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인생이란 멋대로 살아도 좋은 것.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는, 그리고 여행을 하고 싶을 때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었는지 요즘 같은 코로나 세상에 깨닫게 됐네요. 그런 요즘 제가 영화 속의 여행지를 추천할까 합니다. 영화에는 수많은 장소들이 등장하죠. 제가 아무리 여행을 다녔다 하더라도 정말 세상에는 수많은 아름다운 건축물, 장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다 한들 유튜브에서도 얼마나 많은 장소가 소개되고 있겠어요. 그런데 단지 제가 가본 곳들을 중심으로 몇 군데 이야기해보면서 마스크 없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닐 수 있었던 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다시 돌아올 날을 기대하면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진짜 제가 너무 많이 말을 했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의상부터 시나리오부터 뭐 하나를 얘기할 때마다 이 영화가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2000년도에 상영했던 왕가위 감독의 화양연화죠.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한 10여 년 정도는 모든 카페라던가 레스토랑 가면은 화양연화의 포스터도 많이 붙여져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영향으로 치파오를 즐겨 읽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영화에서 등장했던 기사스라는 영화음악도 정말 즐겨 듣게 되었지요. 이 화양연화의 배경은 1962년도 홍콩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영국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묘한 분위기가 많이 났었죠. 상해에서 넘어온 차오와 수리첸 부부의 이야기예요. 한 아파트에 살면서 얼굴을 알고 지내던 아파트 주민이었는데 복도가 이렇게 있으면 항상 이렇게 좁게, 정말 썸이 일어나기에 딱 알맞은 좁은 복도였어요. 어느 날 차우 와이프의 핸드백, 수리체 남편의 넥타이가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와이프가 불륜관계라는 것을 알게 됐죠. 참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왕가위 감독은 그런 막장식의 이야기는 다 걷어내고 뭔가 애절하고 간절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사랑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앙코르와트에 차우가 이렇게 속삭여요. 벽에다 대고. 너무 궁금했어요. 거기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신문사 기자였던 차우는 신문사 직원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모르죠. 옛날에는 비밀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나무를 하나 발견하면 나무한테 자기 비밀을 속삭인 다음에 진흙으로 봉인을 한대요. 비밀은 가슴속 깊이 담겨둔 채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앙코르와트가 그래서 참 가보고 싶었어요. 진짜 바빴는데 너무 앙코르와트가 보고 싶어서 갔어요. 정말 턱이 내려갈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CM님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 그리고 앙코르 톰의 남쪽 약 1.5km에 있는 12세기 초에 건립된 곳이에요. 정글 속에 묻혀있다가 프랑스의 한 탐험가가 발견을 하게 됐죠. 처음 발견을 하고 유럽에서는 난리가 났었대요. 이런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어떻게 미개한 아시아인들이 만들 수 있어? 이거는 말도 안 되라고 얘기가 분분했었대요. 그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 제가 갔을 때는 모든 게 다 석조였지만 그 안에 어머니를 위한 방, 아내를 위한 방 그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특히 어머니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방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돌방처럼 되어 있지만 그때는 온갖 종류의 보석이 다 박혀 있었었대요. 나무들도 굉장히 독특하게 그 건축물 사이를 끼어고 들어서 자라나고 있고요. 그래서 프랑스가 자기네가 발굴을 했던 사실도 있고 프랑스 식민지였던 것도 있어서 지금 까지도 프랑스가 그것을 지키려고 건축물을 재건하려고도 하고 나무를 잘라내려고도 하는데 나무가 너무 깊숙이 건축물 안으로 뻗어 들어가 있어서 하나로 건드리면 다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대로 둘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아름다웠던 앙코르와트. 여러분들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래된 유적지를 볼 때는 참 기분이 묘해져요. 특히 석조 건물들은 고색 창연하면서도 뭔가 우아하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곳이 있어요. 영화 약속에서 나왔던 전주에 있는 전동성당입니다. 전동성당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00년이 넘은 성당이에요.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접속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던 전도연 씨하고 박신양 씨, 당신께서 니제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 여자를 사랑하고 이 여자를 혼자 두고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죄일 것입니다. 그런 로맨스를 찍을 수가 없었어요. 건달 두목이었던 박신양 씨하고 의사였던 전도연 씨가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되면서 도망까지 치게 돼요. 그래서 박신양 씨는 전도연 씨를 위해서 헤어지려고 하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며 네 마음속에 나를 제껴두는 것도 배신이라면서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 둘이 마음껏 사랑하면 살자라고 둘이 손을 꼭 붙잡고 뛰어가는 곳이 바로 전동성당이지요. 전동성당은 사적 제288호예요. 천주교인들이 처형되었던 풍남문에 있었던 곳인데요. 그 뒤에 1908년도에 푸안의 신부의 설계로 착공을 해서 1914년도에 완공이 된 곳이에요. 그래서 호남지방에 있는 서양식 근대 건축물로는 가장 크고 오래되었는데요. 명동에 있는 명동성당이 고딕 양식이라고 했을 때 겉에 부분이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전동성당은 로마네스크 양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하지만 종탑의 모양이라던가 그런 게 달라서 그 양식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동성당은 굉장히 아름답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보지만 마시고 전주에 가서 전동성당도 한번 가보세요. 일단 전주에 있는 메밀로 만든 치킨집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일부러 전주를 저희 엄마하고도 가고 저 혼자서도 가고 하긴 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풍년제과 초코파이를 전주에서 먹어야 또 이렇게 100년 넘은 우리나라에 전동성당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요. 바로 스코틀랜드에 있는 로슬린 채플이에요.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을 읽고 스코틀랜드까지 갔어요. 제가 영국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영국에서 일정을 다 끝내고 영국에서 살고 있던 동생과 함께 스코틀랜드 여행을 갔는데 그때 제 목적 중에 하나가 로슬린 성당을 가보는 거였었어요. 다빈치 코드에서 랭던 교수가 말했던 성배가 숨겨져 있는 그 모든 수수께끼가 담겨져 있는 그곳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성당의 역사는 1446년도에 집안의 3대 손인 윌리엄 생클레어가 가족의 채플을 짓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요. 저는 뭐 사실 자세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배를 지켰던 막달라 마리아를 지켰다고 하는 템플 기사단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생클레어 집안 때문에 댄 브라운은 여기서 착안을 해서 성배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종교적으로도 파문을 일으켰던 그런 책이기도 한데요. 제가 갔을 때에는 춥기도 하고 으슬으슬해서 굉장히 더 드라마틱하게 보였었어요. 로슬린 성당은 크지는 않은데 굉장히 독특하고 아름답죠. 이 100년이 넘는 성당은 40여 년에 걸려서 만든 예배당인데 정말 기둥부터 해서 심장을 든 천사라든가 성경 속 이야기라던가 그 모든 것들이 부조물로 되어 있어요. 특히 성당의 왼쪽과 오른쪽 기둥이 있는데 왼쪽이 마스터 메이슨이 만들었고 오른쪽은 그의 제자가 만들었는데 스승이 잠깐 화장실을 갔다 왔는지 뭐 잠깐 나갔다 왔는데 기둥을 자기보다 더 잘 만든 거야. 그래서 죽였다고 해요. 질투심에 그렇게 옛날에 무시무시했네요. 그 안에 들어가면요. 밑에는 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영화 속에서는 밑에까지 들어가요. 거기가 왜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위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 옥수수 문양이 있대요. 근데 옥수수는 그 당시에 아직 발견되지 않았대요. 콜럼버스가 1492년도에 미대륙을 발견했으니까 그거보다 5년 정도 앞서서 있었으니까 그때 누군가가 이미 미대륙을 발견했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기둥 속에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라는 이야기 지하로 내려가는 석조 밑에도 다 스캔을 했을 때 무언가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더 미스테리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다음 얘기할 곳은 루브르의 피라미드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뭐 영화 속에서도...